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올해 증시 호황에 따른 대규모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급증으로 올해 상반기 기업이 122조 7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.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의 총 발행 실적은 122조 7,6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 2,539억 원 증가했습니다. IPO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테크놀로지 등 4건을 비롯해서 코스닥 45건으로 총 49건이었습니다. 유상증자는 31건으로 9조 4,605억 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773% 증가했습니다.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발행은 증시 호황으로 IPO와 상장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급증하면서 작년 상반기에 약 6배 규모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회사채는 금리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 확보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